지금까지 이런 캠핑카는 없었습니다. 전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해외인지 헷갈렸습니다. 이 차를 보는 순간 기존의 캠핑카는 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. 자, 이 캠핑카는요, 우리나라 오프로드 트레일러를 전문 생산하는 라이카니에서 타이탄 트럭을 개조를 했는데,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가 철판입니다. 뭐 GRP, FRP 아닙니다. 철판으로 만든 단열로 튼튼하게 제작이 됐고요. 다 용접으로, 뒤틀림 없게 하려고 전체 용접으로 만든 무적의 모터홈입니다. 뒤에 보시면 이런 강인한 오프로드 스타일 보여주죠. 그리고 측면에 가시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오프로드 트레일러에 모든 점을 다 집어넣은 그러한 모터홈 캠핑카입니다. 자, 캠핑 자국에서 실내까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